시설이 한지한 북항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사이버와 물리적 공간에 제가 말씀드려 사고 신고를 드립니다. 위험사고의 랜섬웨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되며 관련하여 후속 업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랜섬웨어 감염 사실을 인지한 한진 터미널인 서용이저가 국제여객 터미널로 진입하여 조동조치 부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대놈인정 주변에 대테러를 평가하고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에서는 테러의 배후와 향후 예상되는 지상에서는 지역방위대 대 기동탄대에 의한 우측 기동하고 있는 장갑차를 봐주십시오. 차량 장갑차는 대 및 여단 기동중대에서 운영 중입니다. 바다에 기동하는 선바다를 바라봐 주십시오. 해상에 합동으로 해상정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해군의 향만 경비정 HP정은 부산항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산 항만 초동조치 및 현장 대응 전력으로 방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여러분 좌측을 바라봐 주십시오. 안전군장 병력 최대 9명까지 공중 기동이 가능하고 좌우측 장차 정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해공 합동작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방 좌우주단 특임대와 부산경찰 특공대 전술팀이 작전 차량을 이용하여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 접근 중입니다. 특수 무대는 국가지정 대테러 작전 무대로 테러 발생 시 사전이 우선 투입되어 1차적으로 판독에 들어갑니다. 이는 장관단 여러분, 대형 스크린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물 탐지견이 폭발물 의심물체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발물 의심물체에 정밀 탐지를 위해 ESCT와 EOD가 투입하여 폭발물을 천을 주목해 주십시오. 두 개의 폭발물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바다쪽은 53사단 공병 ESCT팀과 부산경찰 출동하고 있습니다. 대척팀입니다. 전시에는 비동도나 병참선, 후방지역 등에서 급조 폭발물에 대응, 악물 탐지 및 대테러 작전을 위해 수행합니다. 소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걸쳐지며 이어서 폭발물이 원격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청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적용수가 성공적으로
버스 기동을 저지하고 장터팀이 버스 내 테러범을 제압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방 훈련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진압 및 환자에 대한 각종 화학 물질들에 대한 탐지 및 정찰을 위해 부산 소방 재난본부 특수구조단과 작전사령부 화생방 지원대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54사단과 해작사의 20여 종의 유해 물질을 동시에 탐지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5km 이내 화학 작용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조기 기상 측정과 현장에 대한 영상 전송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염 원전의 외곽으로 확산되는 오염 지역에 해군 59 기동건설전대 그리고 53사 화생방대대 참관단 여러분들의